함양 패키징 아세틱 영업 PU의 송창호 상무라고 합니다. OEM, ODM을 통해서 고객사들에게 음료를 생산,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가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제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사망인 여러분, 자기의 예,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제 독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권은 꼭 읽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읽은 거는 딥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리더들이 이제 갖춰야 할 덕목들, 그다음 리더십, 임원을 떠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PT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주 2회에서 한 3회 정도 어학 쪽에 일본어하고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고 대외 업무 시에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업무적으로도 의사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고의 이제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변화, 지식들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좀 괜찮은 책들 동료들한테 이제 선물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수가 너무 많다, 읽는데 한참 걸린다, 뭐 이런 좀 불만 아닌 불만들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초에 정해서 그거를 좀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도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못 미치면 좀 더 속도를 내고 상의하달식에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코치해주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사망인 여러분, 자기 개발은 무엇보다도 실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저는 식품그룹 마케팅 PU를 맡고 있는 양초로 상무입니다. 95년도에 삼양사에 입사했고요. 올해 이제 마케팅 PU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23년이 됐네요. 우리 동네 뭐 탁구왕 촬영을 하게 돼서 그 대회 한번 나간 적 있죠. 잘 좀 편집 좀 해주세요. 교육 과정을 좀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회사에서 소개해준 협상위, 최고 협상위 과정을 교육을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정경련에서 IMI에서 하는 미니 MBA 과정이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과정에 참석을 했는데 전반적인 우리 경영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참석하는 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도 그 교육에 참여하는 상당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영어를 시작을 했어요. 스페셜티 사업을 이제 글로벌로 진행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볼 목적으로 체력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아마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이 탁구 때문에 체력 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의 어떤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자기 개발을 하면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부분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그 매너리즘도 극복을 하면서 활력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 업무를 새로 맡았으니 마케팅에 관련된 지식을 좀 넓히고 싶고 마케팅을 하는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많이 확장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의 집단에 가서 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 경영 목표 달성에 같이 이바지를 많이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저희 그 마케팅 구성원들이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으로 기획을 하고 플랜을 세우고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보람이 있을 수 있는 성과를 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영향력을 다 가질 수 있게 그런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삼양인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5%의 투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기 시간의 5%, 급여의 5%를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고 하면 분명히 본인은 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년 후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